제가 구미에서 올라온 거라 가지고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어제 일부러 올라왔습니다. 아, 구미에서 예. 이 공매 참여하려고 직접 올라오신 거예요? 예. 생각하고 오신 물품이 있으실까요? 아, 저는 우선 금, 금속 스폰 보려고 왔거든요. 네, 샤넬 가방 직접 보고 왔는데 나중에 사고 나서 판단을 논리로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살 때는 좀 감정으로 사려는 것 같습니다. 되돌이기만 이제 통하니까 뒤쪽에 좀 계셔주세요. 뒤쪽에 입찰한 응시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서버가 다운돼가지고요. 핸드폰으로 낙찰자에게 문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서버가 다운돼가지고 바로 시군에서 전화를 안으로 들어가시면 이번에 입찰받은 건 생로랑 카드지갑. 아, 네. 카드지갑이요? 네. 아버지가 원래 시계를 구매하시고 싶다고 하셔갖고 왔는데 시계는 낙찰되지 않았고요. 이제 다른 거 이제 오히려 제가 사고 싶은 거 조금 몇 개 해봤는데 제 게 돼갖고 아버지 건 안 되고 제 것만 됐어요. 저는 이렇게 압류된 물품들이 저희 쪽에도 싸게 사용될 수 있고 세금으로 다 충당되는 거면 훨씬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좋고 이제 지방세도 거둘 수 있는 효과까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시민분들한테 전하는 메시지가 있을까요? 꼭 메시지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인데요. 세금 갖다 체납하셨다 그래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시면은 자진해서 세금 갖다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